꿀팁? 꿀팁? 아, 속주? 네. 속주 꿀팁. 속주를 그냥 생소리로 인우 씨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24프렛짜리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하모닉 마이너 이용해가지고 하는 스케일을 네. 자 여기서 C에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네. C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솔샵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솔샵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 여기서부터 치면은 여기가 네. 세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솔샵하고 파를 다음 줄로 넘겨주시면 아~ 좀 유용하게 스케일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옮깁니다. 오호호호. 그래서 좋다. 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그거를 아... 이제 여기서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데는 쉬운데 네. 네. 도시라 도시라 소샵시 이렇게 해서 네. 도에서 이동했을 때 옆에서 한 칸 슬라이드 네. 해주시면 스킬 체인지 해주시는 거. 아, 요거만 생각을 하시면은 속주 흉내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괜찮죠. 요거 네, 뭐 하모닉 마이너가 제일 좀 네. 웅장하고 네, 좀 속주하는 것 같잖아요. 네, 느낌이. 좀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하모닉 마이너를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